주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발빠르게 찾아가는 김정태 의원. 오늘은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을 방문해 노래와 영화 등 문화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처럼 그의 의정 활동엔 섬세한 배려가 녹아 있다. 항상 겸손한 말투와 자세로 지역 주민에게 유쾌한 바이러스를 주는 김정태 의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담겨 있다. 각 경로당 의원님들은 영화 상영을 하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보고 싶은 영화 상영 있으시면 꼭 신청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해서 좋은 시간 가지고요. 어른을 모시는 마음과 자세로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김정태 의원. 항상 밝게 웃으며 섬김과 봉사의 의정 활동을 펼치는 도시기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태 의원을 만나보자. 에너지 주택 등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열린 제263회 임시회 도시기획관리위원회. 도시기획관리위원회는 서울의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을 결정하고 이와 관련된 집행부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또한 서울을 지역 간 균형발전과 인간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해 미래를 계획하고 디자인한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태 의원은 시민 모두 균형 있게 생활할 수 있는 서울의 도시계획과 주거복지에 대해 관심이 많다.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는 임대아파트는 정말 주거약자를 위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주거중산층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 이상을 위한 임대아파트 정책이라는 게 저는 항상 불만스러웠습니다. 정말 주거약자들은 임대아파트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속에서 다 이런 걸 한다는 자체가 정말 필요한 건지 어쨌든 저는 우려를 가고요. 또한 서울과 영등포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서울이라는 우리 천만 글로벌 도시에서도 미래에 대한 도시계획이 참 중요하다고 봤고요. 또 두 번째는 제 지역구가 영등포구입니다. 우리 영등포는 그 중공업 지역이라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중공업 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오래된 구도심입니다. 지역의 새로운 발전 전략, 새로운 도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어중활동을 하면서 서울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15년 동안 보좌관으로 활동했던 김정태 의원은 서울시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지난 2010년 서울시의회에 입성했다. 8대 때 환경수자원위원회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한 그는 북한산 콘도 개발 비리 의혹 규명 특위 등 11개의 특위에서 활동했으며 재선에도 성공했다. 이런 다양한 공적을 인정받아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을 4년 연속 수상하는 등 다양한 수상을 했다. 정치를 하면서 나는 이게 하모니 메이커가 돼야겠다. 이제 갈등의 핵,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하모니 메이커가 됐다라는 그런 철학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갈등들 좀 중재들을 하고 그 갈등들을 오히려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그런 문제를 해나가고요.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제 자신이 좀 많이 좀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정치의 본령이라는 것은 이제 지역 주민들의 뜻을 대변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낮 시간에는 이제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고요. 밤에서는 우리 의원회 안에서 밤도 많이 셉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주지 야관 그래서 낮에는 지역구에서 밤에는 회관에서 제 연구실에서 저 연구하는 그렇게 행동 패턴 잡고 있습니다. 그는 영등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관리소홀에 대해 질책했다. 우리 서울의 산업경제 정책과 함께 준공업 지역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점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시는 기존에 우리 중공업 지역을 해제를 하거나 옮겨버리면은 그만큼 손실이 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네. 그럼 우리를 가만히 앉아가지고
단지 우리 지적적 상의 실제 면적을 GIS로 측정을 한번 해봤더니 이게 27.59 아니라 19.96km다. 앉아 30% 잊어버렸어요. 이거 뭘로 미뤄 합니까? 뭐 저는 이렇게 예. 그럼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중공업 지역이 소중하다, 귀중하다고 얘기만 했지 말로만 했지 전혀 관리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계획된 공업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업 지역의 산실이었죠. 이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공업 기능은 쇠퇴를 하고 많이 도시 기능이 낙후가 됐습니다. 이 노후화된 도시 기능을 재생시키고 새로운 살리는 길이 저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영등포가 다시 옛날의 영화, 정말 살기 좋고 집산이라 그러죠. 모든 산물들이 영등포로 모이고 사람들이 모여주는 그런 활기차고 다이나믹한 도시, 살기 좋고 문화가 넘치는 그런 도시, 그리고 따뜻한 인간적인 미가 도시는 우리 복지의 영등포, 이런 3대의 예, 핵을 갖추고 있는 그런 영등포 지역을 한번 좀 만들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태 의원은 영등포구의 낙후된 공업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사람 냄새나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꽉 막힌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일. 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영등포구는 출퇴근 시간뿐 아니라 상습 정체 구간으로 악명이 높다. 김 의원은 이런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양천구 목동에서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재물포 터널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재물포 터널 사업은 도로 하부에 길이 7.53km의 왕복 4차선 지하 터널을 건설하고 그 상부에는 녹지 등으로 가로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추진됐다. 올 연말 본격 착공을 앞두고 있다. 바로 이 시점이 재물포 터널 중에 영통기관의 구점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안양천의 목동역 남단이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재물포 길을 돌아서 바로 여의도까지 연결이 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가 바로 우리 선유고가도로의 기점이기도 합니다. 선유고가도로는 안양천 남단에서 양화대교 상까지 이어지는 이 구간이 바로 선유고가도로가 되겠는데요. 이거를 우리 하부 재물포 터널이 완공이 되면은 철거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등포의 단절된 기능을 회복하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7월 당산동과 여의도 색강생태공원 사이에 보행육교를 설치하는 공사가 시작됐다. 하나, 둘, 셋! 네, 앞으로 던져주시면 됩니다. 예. 그동안 영등포구 주민들은 여의도 색강생태공원과 인접했지만 올림픽대로에 가로막혀 실제 색강생태공원을 이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다. 때문에 내년 4월 준공 목표로 당산동에서 색강생태공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폭 5m, 길이 140m의 보행육교를 조성하고 있다. 보행육교가 완료되면 녹지 자원이 부족한 영등포구의 활력과 생명을 불어넣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 도심은 단절된 곳을 연결하겠다. 이게 바로 소통 아니겠습니까? 이게 장벽은 무너뜨리겠다. 이런 주의였거든요. 그래서 한강, 색강은 이미 강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하고 생태공원화되어 있습니다. 생태공원 조성에 많은 투자비가 들어갔는데 이걸 이용할 주민들은 결국 당산이동을 포함한 영등포구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올림픽대로가 가로막아 있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잘 만든 생태공원을 우리 주민들이 여가활동으로, 건강활동으로, 취미활동으로 또는 교육장으로서 충분히 사용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노후된 도심의 경관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영등포구 양평로 일대는 전신주가 어지럽게 널려 있어 낙뢰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때문에 안전하고 깨끗한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양평로 일대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시로 현장 점검을 다니고 있다. 주민들한테는 크게 이제 뭐 이게 피해를 안 끼치니까 그건 참 좋네요. 동네가 뭐 지저분한 거 이런 문제만이 아니고요.
막내 사고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이 고압선이기 때문에 항상 위험을 안고 있고 또 이 뭐 전신주에서 전신주가 무슨 어떻게 해서 파손이 된다 그러면은 큰 피해가 입을 거 그래가지고 항상 주민들이 불안하게 이렇게 살았어요 한 40년을 그래서 이번에 그 뭐 우리 김정태 의원이 시비를 뭐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 영등포를 발전시키는 거는 물론이지만은 이런 그 전선 그 고압선 지중화 사업을 해준다 그러니까 주민으로서는 굉장히 그 아주 반갑고요. 또 우리 김정태 의원이 열심히 시의원을 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 그 마음이 아주 우리 동네 시의원으로서 항상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949년 개교한 66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서울 영중초등학교. 김 의원은 낙후된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도 많은 애정을 쏟고 있다. 서울 영중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화장실을 최신식으로 쾌적하게 바꿀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급식실과 다목적 체육관을 짓기 위해 예산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 정도 운동장 없잖아요. 이제 학교 서울학교에서. 그렇죠. 그래서 나는 최대한 좀 운동장 좀 하는 거. 이뿐 아니라 그는 노후한 교실 환경 등 전반적인 지역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오랫동안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김 의원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교실 수업할 때가 또 많아요. 많아가지고. 님께서 활동하실 때 저희 아이가 1학년이었어요. 1학년이어서 저희가 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제가 많이 많이 봐왔고요. 또 그리고 발전되는 모습, 의원님께서 저희 학교 많이 이제 좋은 쪽으로 발전하게 해주시는 모습을 저희는 이제 많이 봐왔기 때문에요. 지금도 이제 체육관에 대해서 이제 좋은 쪽으로 해주실 거를 이제 의원님이 하실 거라는 건 저희는 이제 알고 있어요. 지난 1963년도에 지어진 당산 이동 주민센터. 52년 동안 하루에 800건이 넘는 민원을 처리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찾고 있지만 시설 환경은 많이 열악하다. 때문에 김 의원은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살려 복합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앞장섰다. 올 연말 청사가 완공되면 주민센터와 어린이집은 물론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이 마련될 것이다. 이것은 주민 소통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양평 이동 주민센터 역시 지어진 지 50여 년이 넘었다. 시설 환경이 많이 노후된 것은 물론 주차장 등이 협소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았다. 때문에 그는 이곳 역시 주민의 소통 공간이 어우러진 대규모 복합청사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도왔다. 현재 설계 공모가 완료돼 내년 초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지하에는 주차 공간이, 지상에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주민센터 등이 들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게 될 것이다. 우리 도시생활이 칸막이로 벽으로 막혀갖고 주민들의 소통이 부족한 공간이지 않겠습니까? 그 소통을 활성화하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그 건물 속에 우리 영등포 주민들의 공동체의 문화, 그리고 영등포의 역사와 문화, 생활이 모두 함축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김 의원은 늦은 시간까지 지역을 돌보는 일에 열심이다. 이곳은 당산 1동 새마을 공립 작은 도서관. 원래 이 도서관은 30여 년 동안 지하에 위치했다. 그는 이곳을 지하에서 탈피해 지상의 쾌적한 공간에서 주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왔다. 이처럼 그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게 왕자수하신 거예요, 이렇게. 주민의 어떤 복지와 주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잠을 안 자고 내일보다 더 열심히 건강도 살피지 않고 일을 하시는 의원이라서 제가 언제 한 번가는 그랬어요. 의원님 보약 드시면서 일하십시오. 그만큼 그 지역 주민한테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봉사하시는 의원, 모범적인 의원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영등포구는
천혜의 자연 환경인 한강을 끼고 있다. 때문에 김 의원은 양화 한강공원을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마련에 고심했다. 안녕하세요. 때문에 친수 공간이 부족한 양화 한강공원에 어린이 물놀이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영등포 구민 3만여 명에게 직접 서명을 받기도 했다. 이런 노력 끝에 지난 7월 양화 물놀이장이 개장했다. 양화 물놀이장은 친환경 친수 공간으로 구성돼 남녀노소 누구나 특별한 물놀이와 여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가까우니까 시간이나 이런 거에 좀 부담 없어서 좋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가까우니까 제 자리에서 한눈에 노는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김정태 의원은 시의원이 된 후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사회기반 시설 확충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이곳은 지난해 7월 문을 연 영등포 제2스포츠센터. 그는 주택가 위주인 영등포구 서북쪽에 주민들의 대표적인 여가문화 편의시설인 제2스포츠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왔다. 현재 이곳은 5천여 명의 회원이 애용하고 있는 영등포구의 대표적인 문화체육시설이 되고 있다. 제1구민체육센터에 있습니다. 그건 신길동에 있어서 우리 쪽 당산 양평 영등포는 해당이 안 돼서 아주 어렵게 어렵게 제가 서울시에 갔다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칭찬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영등포구에 내린 빗물을 가둬두는 양평 유수지. 양평 유수지는 악취가 발생하는 주민 혐오시설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 8대 때 이곳에 악취 발생을 줄이고 자연 생태를 복원하는 생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왔다. 유수지 곳곳에는 주민들의 생태 환경을 체험하고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됐다. 하지만 여전히 비가 오면 악취가 발생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때문에 김정태 의원은 유수지 지하에 대형 저류조를 만들고 그 상부에 체육생태공원을 만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실시 계획이 끝나고 내년 3월부터 공사가 시작돼 2017년 말 사업이 완공될 예정이다. 이처럼 버려진 땅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공간으로 새롭게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주위에 좀 이렇게 산책길 동그랗게 뭐라고 만들고. 입주할 때는 공원이 아니었었고 그냥 그 물이 차는 그 빗물 펌프장이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저 공원화 시켜놔서 아주 그 참 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생태공원 만들고 공원화 시켜서 좀 남자도 즐겁게 나고 예, 좋은데 그 시의원 김정태 씨께서 그 이 하는데 힘을 많이 쓰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우리는 아주 참 그 양반을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그 여기를 또 그 체육공원으로 또 그 전환시켜 준다니까 더 좋고 얼마나 그 저 활기찬 생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항상 서민의 편에 서서 민생 예산을 지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 겸손하고 정직한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을 섬기는 김정태 의원. 그가 있기에 주민들도 행복한 내일을 꿈꾼다.